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영상이 좀 뜸한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또 걸렸어요. 코로나가 또 걸리는 바람에 지금 내일 모레면 격리가 해제가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또 문득, 제가 얼마 전에 이 스틸 글록, 그 DDP, 스틸 슬라이드 글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또이 글록에 이제 그 특정 부품 중에 하나가 이렇게 DM으로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카메라를 살짝 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 그 이제 이야기의 근본적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글록을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록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순정 글록이죠. 순정 글록을 이렇게 뽑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그 순정 그 리턴 스프링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정 상태의 리턴 스프링이에요. 지금 요 제품은 VFC 글록 17 젠 5인데 별다른 튜닝을 전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요런 리턴 스프링을 장착을 하는데, 요거는 야, 순정 알루미늄 슬라이드를 사용을 했을 때에 적절한 강도로 인해서 이제 슬라이드가 돌아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 한번 영상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요렇게 그 스틸 슬라이드 똑같은 이제 VFC 글록인데 요런 식으로 이제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튜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슬라이드 자체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순정의 이제 리콜 스프링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총이 격발을 하게 되면은 빵 쏘면은 뒤로 갔다가 철커덕 철커덕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콜 스프링을 좀 강한 거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글록 19 같은 경우, 글록 19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VFC 글록 19에요. 19에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RMR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글록 이제 17, 요거는 글록 45인데 17보다 긴 사이즈의 긴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길이가 길죠. 밑에 게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19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본적으로 순정 리콜 스프링을 사용을 해도 어느 정도 반동을 좀 쳐재주는 맛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래도 조금 강화 스프링을 사용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강화 스프링이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VFC에서 나오는 글록류들이 쓸수 있는 강화 스프링이 이렇게 프로암스에서 나오는 이런 리콜 스틸로 된 샤프트로 된 이런 리콜 스프링을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또는 아니면은 이걸 쓰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우카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카우카우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요런 리콜 스프링들이 있습니다. 요런 스프링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요것들도 세기는 셉니다. 한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보통 글록 이 19에 스틸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 17이나 조금 더34 이런 좀긴 슬라이드의 무게가 나가는 모델들은 요런 옵션 슬라이드가 리턴 리콜 스프링을 사용을 하더라도 좀 힘이 좀 딸린다는 느낌, 뭐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조금 더 세게 사용을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게 바로 이, 어디 갔어? 자, 요 스프링인데, 이 스프링을 한번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스프링입니다. 요 스프링인데, 이 스프링이, 순정 스프링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확실히. 순정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요 지금 순정 스프링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요거는 자 기본 순정이 들어가 있는 순정 스프링이에요. 순정 스프링이 손으로 눌렀을 때 엄청 몰랑몰랑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알리에서 구매를 한이좀 강화 스프링이에요. 길이는 조금 더 길고요. 길이가 조금 더 길고, 아이고, 예,
튀어나가버리네. 나중에 죽긴 하고 장력도 훨씬 셉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 알리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서스 304 재질로 되어 있는 요런 스프링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서스 304 재질이고요. 그냥 일반 강 싼 철로는 하지 마십시오. 싼 철로는 해보니까 철의 재질이 너무 약하고 또 몇 번 사용을 하니까 이게 금방 물러지더라고. 몇 번 쓰니까 이게 장력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스 304 스틸에 보면은 이게 뭐 성경, 보통 성경이라고 하면은 이 스프링의 이 철사의 굵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이 보통 우리가 순정 같은 경우는 0.6, 0.7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mm예요. 1mm 성경의 1mm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측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반응 속도를 보여줬어요.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렇게 영상을 한 번 더 좀 세밀하게 찍고 있습니다. 꼭 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구입을 안 하고 이렇게 완제품으로 된 제품들을 사셔도 돼요. 근데 이 완제품으로 된 제품들이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서 저는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이 마루이 글록 17 젠4에 들어가는 이 그 리콜 샤프트예요. 요것도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예를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엄청 그 스프링을 많이 샀어요. 지금 보이시죠? 길이도 조금 긴 스프링들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길이들이 긴 스프링. 요런 것들은 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한 이유가 제가 왜 실패를 한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순정 샤프트거든요. 순정 샤프트인데 요게 플라스틱 암에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너무 강해요. 지금은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강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건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요걸 뭐 잘라서도 쓸 수 있지만 이거 너무 강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요런 것들 좀 짧은 스프링 요거는 이제 요 안에 이렇게 넣기 위해서 했는데 요 안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결합이 안 되는 제가 굵기 조절을 잘못했죠.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뭐 간단하게 한두 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바로 몇 사이즈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을 종류별로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이것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제가 구입한 스프링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중복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FC 글록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VFC 글록을 조금 더 튜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글록을 튜닝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조금 첨언을 드릴게요. 꼭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글록에 튜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라고 하면은 이너바레라고 호복고무 정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 모든 글록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이 특히 슈팅용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쓰는 게 VFC나 마루이 글록 많이 쓰여지죠. WE 글록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챔버 하단과 요 부분에 까만색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 챔버의 유격을 잡는 것만으로도 아주 높은 집탄을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십시오. 요 부분하고 요 챔버 하단 이 부분에 검정색 테이프라든지 뭔가 이 챔버의 유격, 이 챔버가 흔들리거든요. 유격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 붙여서 쓰시면은 상당히 좋은 집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호복고무하고 이너바렐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논틸팅 바렐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의 어차피 저는 취향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VFC 글록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챔버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챔버도 있고 또 요 근래 유니콘이라고 회사에서 나오는 챔버들도 있고 많죠. 이제 그 챔버를 과연 정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니콘에서 나오는 요 챔버를
얼마 전에 대만에서 이렇게 세트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 세트를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열어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빠지지가 않아서.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그 유니콘에서 나오는 이 제품 챔버 이 세트를 다 장착을 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허브 고무를 요 앞쪽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사를 시제트 섀도우 방식으로 나사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뭐 꼭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콘 챔버를 교체를 하고 쓴 이후 이 제품은 유니콘사에서 나오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버 고무 이너바렐 챔버 세트를 장착을 했는데 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이에요. 기존에 그 이너바렐 PDI 이너바렐을 썼습니다. 이너바렐의 순정 챔버 그리고 메이플리프 호버 고무를 썼는데 그것보다 지탄은 그렇게 좋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총을 쐈을 때 급탄 불량이 많이 생깁니다. 비비탄이 이 딱 걸리는 이런 느낌 걸리는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원복을 할까 말까 고민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이게 VFC 글록 19X에다가 지금 요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에 유니콘사 제품을 장착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개체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유니콘사 이 제품 호버 챔버를 교체를 한 이후로 급탄 불량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아직까지 교체는 안 하고 쓰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저는 VFC 글록이나 마루이 글록 같은 경우는 순정 챔버가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챔버를 옵션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루이 글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마루이 글록도 전부 다 순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부 순정으로 쓰고 있고 얘는 호버 고무만 메이플리프 호버 고무를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고 이렇게 빼보시면은 지금 요 리턴 스프링 요거 같은 경우도 스프링만 조금 더 센 걸로 제가 지금 알리에서 샀던 요 스프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조금 더 장력을 좀 높게 세팅을 했고 지금 여기 이상하게 색깔이 묻어 있죠. 바로 이거 챔버 유격을 잡기 위해서 여기 총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VFC 글록이나 마루이 글록이나 W 글록에 튜닝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최적의 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 뭐 슈팅용으로 쓰신다라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군기시 코리아에서 제작을 한 요 프론트 리어 사이트 세트 이 그 0점 조절이 되거든요. 상하 좌우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요런 제품은 상당히 괜찮은 집탄 상승. 집탄이 일률적으로 뭐 좌탄이 난다, 상탄이 난다, 뭐 하탄이 난다 했을 때 그거를 여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요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조금 더 강한 리턴 스프링을 만들기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주문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 사이즈에 맞게끔 주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FC 글록 17, 19, 19에도 가능한데 여기에 성경이 1mm, 폭은 12mm, 그리고 길이는 60mm짜리를 사면은 이 제품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VFC 글록을 튜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너바렐 그리고 호복고무 그리고 챔버의 유격을 잡기 위해서 테이프 작업 정도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 집탄 상승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나 뭐 챔버를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튜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콘 요 제품이 요번에 대만에서 새롭게 출시를 했고 또 국내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팔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대만에서 사서 왔는데 뭐 좋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를 격리에 해제돼서 레인지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